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화신테크라는 종목이 되겠고, 종목 번호는 086-25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금일 화신테크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뭐 특별한 뉴스가 있고 재료가 있어서 상승이 나온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한 상승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고요. 자동차용 일반 프레스 금형뿐만 아니라 뭐 고부가 가치 제품인 특수 금형을 제조해서 판매 중이고 현대, 기아, GM, 대우, 르노, 삼성,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프레스 금형 생산 전문 업체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용 금형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주로 뭐 재료나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오직 차트와 거래량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자, 일단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게 언제부터냐면 이 121선을 한번 보세요. 121선을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고점 돌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은. 그래서 최근 한 5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벌써 바닥을 여기서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이 121선을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이 나왔으면 차트를 좀 확대를 시킬게요. 너무 조금 맞죠? 잠시만요. 차트를 좀 확대를 시켜서 본다 그런다면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121선 라인인데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두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121선 간의 이격도를 굉장히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에 뚫을 수 없으니까 재차 수급을 모으면서 차트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끌어올리면서 올렸어요. 보통 121선을 뚫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이 거의 한80% 이상으로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장기 이동 평균선, 특히 121선 이동 평균선을 뚫어내는 또는 뚫어내려고 하는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120선을 뚫어내게 되면 종목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상승이 그러한 이유로 나온 거고, 지금 차트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해당 종목은 고점에서부터 지금 7,300원에서부터 많이 빠졌었어요. 그동안. 최근에 하락을, 계속 했었는데, 회사 자체가 뭐 나빠서 빠진 거다. 그런 건또 아니에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었고 수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식이 올라가려면요 매수가 많아야 돼요.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슈나 재료가 붙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이슈나 재료가 이 구간 하락 구간에서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차적인 하락 끝나고 그다음에 2차적인 하락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저점 찍어주고 나서부터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본다 그런다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그리고 나서 해당 종목이 뭐 뉴스나 재료가 어떤 게 따로 뜨지 않는 이상 현 구간에서부터 바로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고점에서 밀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점에서 밀려서 이제 지지선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차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슬슬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이 바로 급등보다는 차후에 차트를 만들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월봉 차트 보게 된다 그런다면 딱 저점 구간에서 반등 나왔죠?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이때가 2008년 1월이었는데 고점 한번 찍고 나서부터 쫙 밀리고요. 다시 저점 나오니까 나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의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뭐큰 재료나 있고 뉴스가 있어서 종목이 상승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화신테크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추천드리는 곳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2월 23일 월요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9만 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내용을 봐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그런다면 12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볼게요. 12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52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주요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 차트,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지수 일봉 차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이렇게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시작 30분 전입니다. 8시 반이죠. 그리고 이제 뭐 9시가 시작되면 장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현재 시간 몇시몇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요. 다음 날로 홀딩을 하고 넘어가지 않고 당일 매수, 당일 매수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이렇게 장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쭉 해드리고 있는데, 장이 끝나게 할 때쯤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금일 결과를 올려놓거든요. 3시 34분 장 끝나고 나서 오늘은 우성사료라는 종목을 추천가 대비 5.1% 상승이 나왔고요. 우성사료. 그다음에 뭐 범양건영은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한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와서 17.5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래아라는 종목은 5.96%.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을 9시 3분에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18.62%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 다음에 결산을 이렇게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장중에 제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장중에 시황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유튜브 방송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